옆에서 누가 지금 되게 성격 센 형님이나 아버지가 이렇게 막 혼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안녕하세요, 노안영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세인의 가르침 화이트 에디션이고요. 이것도 역시 오늘날로다 읽었는데, 읽고 난 다음에 궁금해서, 그러니까 읽고 난 다음에 궁금해서라고 말하기 좀 그러네요. 읽고 난 다음에 좀더 관심을 갖게 돼서 책을 구입했거든요. 책은 레드 에디션이에요. 이게 화이트 에디션과 레드 에디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구입한 책은 이겁니다. 사실 책으로는 아직 못 읽었고요. 이 글로는. 다만 요거로 오디오북으로 다 들은 상태에서 듣다 보니까, 이걸 책으로 다 한번 사놨다가 언제고 기회가 나면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샀고요. 이제 뒤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이책 나온 것도 꽤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세인의 가르침,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그래서 레드 에디션이 나온 건가요? 네, 어쨌든 그렇고, 세이노라고 하는 필명을 가진 분이 쓰셨고, 데이원에서 2023년 3월 2일날 출간된 책입니다. 표지에 요 자전거 모양의 그림이 있는데, 요것도 좀 독특한 이 책의 어떤 심벌 그런 거가 되겠죠. 제가 이 책, 세인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처음 들은 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출판사의 유튜브 채널 영상이어서였거든요. 출판 관련한 사람들이 꼽은 추천할 만한 한 책을 소개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에서 세인의 가르침 언급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평가하는 게좀 이상했어요. 다른 책과 좀 다르게 평가하더라고요. 뭐, 이 책은 시집 한 매량보다 뭐, 무료 다운로드 몇 배는 더 많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이상한 소개여서,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책의 제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되게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 책을 굳이 구입하지 않으셔도 무료로 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바로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근데 못 읽었어요. 왜 그랬냐면 PDF라고 하는 이 형식의 특성상 글자 크기가 작으면 사실 읽는 게좀 많이 불편하죠. 제가 태블릿을 이용해서 열어봤는데도 확대와 축소를 반복해야지만 읽을 수 있는 게 짜증이라서 포기했었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노안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더 크겠지만, 어쨌든 이 책을 좀 보시면 이게 지금 출판사에서 나온 책임에도 불구하고 보면 꽤나 빽빽하게 편집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PDF 문서로서 읽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있었다가 윌라에 이제 이 책이 올라왔고, 그 덕에 이제 듣게 됐죠. 사실 이 책은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뭐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뭐좀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신흥종교 추종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인 경우도 많이 보이고, 반면에 이 책에 불만인 사람들도 꽤나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다른 책에서 좋은 작품은 평가가 극단으로 나뉜다라는 글을 읽었었거든요. 뭐 가수가 음반을 발표했을 때 모두 다 좋아하는 음반보다는 논쟁이 벌어지는 음반이 훨씬 더 좋은 작품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책에 따르자면 그렇게 극단의 논쟁이 벌어지는 이 책은 좋은 작품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작가의 필명이 세이노라고 해서 저 역시 이게 이 사람이 무슨 일본과 관련된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영문 세이노, 노라고 말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그런 필명을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필명이더라고요. 이 작가는 어려운 시절을 이제 어릴 때 어려운 시절을 살았었고, 뭐 어렵게 돈을 모았고 다양하게 사업을 했고, 지금은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는 손꼽히는 부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을 내용을 좀 읽어보면 자신이 어렵게 살던 시절에 대한 얘기들도 합니다만, 잘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못 살고 가난할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무척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돈으로 해결한다, 뭐 이런 식의 것들도 나온 거 보면서 역시 돈이라는 건 좋은 거야, 이런 생각 좀 하게 됐었는데, 보니까 이게 애초에 책을 내려고 낸 책이 아니고요, 이 책은. 이렇게 책으로 다 출간하기 위해서 나온 책이
되더라고요. 사실 오늘 종이 씨가 받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책 같은 느낌이 좀 안 들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요즘 나온 책들은 대부분 다 표지에 날개도 있고 앞날개 뒷날개도 있고 막 그런데 얘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내용 중에 보면 이 책에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애초에 이제 이 세이노라고 하는 분이 신문에 컬럼으로 연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컬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도 있고요. 근데 연재가 중단된 이후에도 그 카페 사람들 계속 보유를 하게 되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서 역시 본인도 카페 내에서 간혹 글을도 좀 남기면서 교류를 하다가 개인적으로 고민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활동하면서 모인 글들을 책으로 엮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책으로 엮은 것도 본인이 엮은 게 아니라 그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다 모여서 엮어서 PDF 문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재본을 해서 돌려보고 서로서로 PDF 문서 다운받아서 재본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이 책이 가격이 꽤 저렴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책을 오디오북으로 듣다가 보신 것처럼 이 책을 샀는데 실제 구매 금액이 6천 몇백 원이에요. 제가 요즘 사보는 책들이 대부분 10,000원 중후반대인 걸 감안하자면 반도 안 되는 금액인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작가가 이 책을 일반적인 책처럼 팔아서 출판사들 내불려 주는 걸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PDF 문서를 재본해서 책으로다가 만드는 그런 이 카페 회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글들을 이제 재본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략 한 6,000~7,000원대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금액대에 팔겠다는 출판사의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작가가 허락을 하는 바람에 이 책이 출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두께의 책이 여기 좀 보면 뒤에 판매 금액이 7,200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 판매 금액은 여기서 10% 정도가 감액이 된 6,300원 정도 그 정도 금액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싸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사실 분량도 좀 많고요. 내용도 읽는 사람들을 꽤나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반박하는 사람도 등장할 것이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한 번쯤 진지하게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초에 책 출간을 목적으로 쓴 글도 아니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들을 모은 것이고 신문 컬럼을 모은 것이 이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욕설도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글도 좀 거칩니다. 옆에서 누가 좀 되게 성격 센 형님이나 아버지가 이렇게 막 혼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를 막 혼내고 너 정신 안 차릴래? 라고 소리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불호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문득 우스갯소리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욕쟁이 할머니의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혼날 때 이런 기분이 들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뭐 다른 자기계발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책이긴 하지만 진지하게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책은 책 소개를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2000년부터 발표된 그의 주옥 같은 글들,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재본서는 물론 전자책과 앱까지 나왔던 세이노의 가르침이 드디어 전국 서점에서 독자들을 마주한다. 여러 판본을 모으고 저자의 확인을 거쳐 최근 생각을 추가로 수록하였다. 정식 출판본에만 추가로 수록된 글들은 목차와 본문에 별도 표시하였다. 세이노, 필명 세이노는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노라고 말하라 는 뜻이다. 2023년 기준 순자산 1,000억 원대 자산가다. 1955년생 의사의 장남으로 태어나 서너 살 유년기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기로 모두 날리고 사망하면서 친부모를 모두 여의고 고교 시절부터 생활고에 크게 시달렸다. 고교 3학년 때 건강과 가난 때문에 취학하고 친구 아버님과 친구들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했으나 실패 후 복학하여 고교를 4년 만에 졸업하고 입대하였다.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는 동안 군부대 부동산 관리 업무와 도서관 관장을 맡았고 제대 후 영어 공부에 몰두하며 미팔군 내 메릴랜드 대학 분교에 입학하였다. 학비를 벌고자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하여 과외, 입시 영어 학원, 번역업 등을 했다. 결혼 후에는 거의 10여 년 이상 쉬는 날 없이 밤늦도록 일과 공부에 몰두하면서 의류업, 정보 처리, 컴퓨터, 음향기기, 유통업, 무역업 등으로 자산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 자산을 외환투자, 부동산, 영매, 주식 등으로 증대시켰고 학연, 혈연, 지연, 정치적 배경 없이 홀로 현재의 자산을 일으켰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 부사장직도 겸임하였고 사업상 70여 개국을 여행했다.
국내에서 경영하였던 회사들은 수출탑과 산업훈장을 받았으며 인재경영 대상 후보로 오르기도 하였다. 2003년부터는 사업을 줄여왔고 광범위한 독서, 음악, 영화 감상을 즐긴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이며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잡대 술자리, 기업 정치가들, 부자인 척하는 자들의 블러핑, 매년 10억 원대의 소득세를 2000년까지 5년 이상 세인 후 개인이 납부하였고 2001년부터는 가족 단위로 납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제가 이 자기계발서 쪽의 책들을 읽다 보면 늘상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해봤으니까 알잖아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 내가 해봤으니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신뢰하는 것 같아요. 작가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책은 작가 스스로가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에서도 노력을 해서 어쨌든 수천억 원대의 이 부호가 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재미도 있어요. 네, 재미도 있고 글도 잘 읽히고요. 그리고 한 번쯤은 이런 식의 그 자기계발서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이런 책도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인웨이가 일침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 잠수함이었습니다.